천안시의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천안시 정책자문단의 전체 회의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제9기 정책자문단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천안시 미래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주요 시정 설명과 중점 현안사항 주제 발표,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는 시민 개개인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김현수 교수의 발표와 성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임준홍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 절차 등을 모색했습니다. 제9기 정책자문단은 기획경제, 행정안전, 복지문화, 농업환경, 건설교통 총 5개 분과로 대학교수, 변호사, 문화예술인 등 전문직 3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19년 10월 4일까지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